책임으로 판사가 사태가지고 장님의 우리 마음 지금 지나가 저 브랜드 만들고 테이프하고 뭐 그런 걸 이런 판매할 때 다 활용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이제 가공 우리가 신청할 때 가공 기계 착지 기하고 이런 걸 지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이 한국말 교육하는 선진이기랑 또 장면처럼 8월달에 가지고 지금 중단된 교육입니다. 일정을 잡아놨고 지금 한국말 용법에 대한 박현 대표는 국민경제사업 단말을 보는 거면 자기 상식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교육 일자가 대중자 들어오는데 어제는 우리가 구성물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주차도 없어가지고 그 차들이 전부 다 밖에 길에다가 주차를 할 정도로 상당한 지금 농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지금 강의를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또 활용을 하시는 분들을 내가 몇 분 봤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례라는 건설이 지금 김건설이 발기가 됩니다. 아, 그 행님이 농사를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잘되고 계시고 왕예? 아, 도수 도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계자가 뭐하면 윤시경이 부산에 두 친구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윤시경이 그 가서 저한테 지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추 농사가 지금 윤시경 고추가 정말 좋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닮았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그 협조사 잘 지내가지고 따가가지고 그럼 따주고 고추 푸대 15개짜리 큰 양을 먹어가 그걸 반푸대 따왔더라고. 보름을 그냥 실내 그냥 놔줬는데 지금부터 아스턴도 다시 들어가는데 와 이 무슨 고추 이런 고추가 있는가 요즘 이 더운 데 한 달 되겠네. 이 더운 데 고추가 고추가 한 주나 다섯 번 없습니다. 보름대도 그래야 지금부터 아니까 이 정도로 진도나 저장이나 아삭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 이걸 볼 때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농부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는 것은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딱 한 번만 불러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자 싶어가지고 오시거든. 우리 박현 한국말 농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말 농법 대표 박기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경남 창원 대산 지역에 원예 작물이 저희가 많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고추죠. 고추.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어느 겁니까? 당근. 예. 네. 다른 건 뭡니까? 메론. 메론 또 있고. 수박이야. 여기 답니까? 토마토 들어가야 돼. 네.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재배되는 작물은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해야 됩니다. 토양 시로 채취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타를 치거나 전작기에 재배됐을 때 우리는 이 토양의 잔량 비료가 얼마나 남아있는 토양 분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주죠? 퇴비 줍니까? 퇴비.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 뭘 주죠? 신기제 주는 거. 비료 어떤 겁니까? 21 다시입니까? 17 다시? 21 다시 17. 17. 또 다른 건 뭐 줍니까?
생판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완효성립, 완효성 아닌데. 예. 22에 뭐 이래 나올 겁니다. 요거는 완효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척척하는 32에 이렇게 나가는 게 7 나가는 게 올코팅이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 리로드는 거의 대다수 이식값이 0.2에서 0.3 정도가 나와요. 비료량이. 한 포의 양이. 그래서 우리 비료에 있는 양을 결정할 건데, 이 토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푹 파내고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두부처럼 여기 잘라내고. 그리고 토양 시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작물에서 토양 분석. 1회 정도 해야 돼. 1년에 1회 정도. 이 기본 값에서 과한 비료는 안 써도 됩니다. 과다된 비료. 과다는 사용을 뭐 중지해도 된다. 안 줘도 된다. 몇 년은 안 써도 그래 남아야 된다. 중지, 사용 금지에 가까워요. 사용 금지에 가까워요. 사용 금지. 제주도에 가서 백합 농사 짓는 농장에 가서 4년 동안에 요소만 줬어요.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리. 그런데 우리가 여기 비료 포대에서 보면 여기에서 4종 복비거든요. 한 개가 더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4종 복비인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붙어서 4종 복비입니다. 마그네슘이 다른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 복합비를 쓰면 우리는 농사가 작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재배가 겨울에는 잘 되는데 여름에는 안 돼. 그 이 많은 것들이 누적이 되고 늘어나고 있다. 21-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나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토양 결합되는 과정에서 질산태로 바뀔 때 여기서 얼마가 되느냐? 14.7%가 돼요. 그럼 우리는 14.7에 17, 17을 쓴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많아요? 인산가리 늘어나죠. 우리는 인산가리가 많은 비료를 계속 쓰고 있어요. 누적이 돼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어요. 자, 퇴비를 쓴다. 이 퇴비 속에서는 뭐가 많으냐? 이 퇴비 속에서는 인산과 가리가 많습니다. 가리가. 인산과 가리가 많은 비료가 계속 누적되고 있죠. 그 인산과 가리가 많으면 더위를 타서 여름 되면 작물이 재배가 안 돼요. 공기는 괜찮아. 여름은, 하우스의 여름은 언제부터냐? 봄, 여름 가고 한시 여름이에요. 문만 닫으면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문만 닫으면 30도 이상 오르니까 하우스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시 여름에 전하는 기준값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일조량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료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의 방법과 사용량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우리가 복합비료를 주면 속효성이 됩니다. 자, 21가시가 됐건 원해용이 됐건 비료 자체에 이름이 없는 비료, 완효성. 완효성은 뭐냐? 요소만 코팅이 됐다. 결합해 있는 요것만. 올코팅 비료는 전체가 다 코팅이 돼서 올코팅 비료를 한다. 올코팅은 이렇게 다 됐다. 완효성 비료는 요소만 코팅이 되어 있는 완효성입니다. 그러면 심는 순간에 속효성은 녹아서 우리가 흡수되게 되어있어요. 흡수를 한다면. 그럼 비료를 잘못 먹으면 우리는 작물 재배 안 되게 되어있어요. 재배.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토양 분석을 연일해서 그 분석이 분석 내용은 보고 분석 추천 이론은 보지 마라. 그건 나 짜글이다. 인상가리가 많은데 인상가리 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맞다. 분석표에 없는 게 뭐냐? 요 앞대가리 없어요. 실소란 놈이 분석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재배되는 작물한테 우리가 먹는 비빔밥과 같이 맛있는 식량을 만들어야 돼. 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밥이라는 게 어떻게 밥을 식량한테 식물한테 밥을 만들어줘야 될까? 식물한테 밥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비빔밥을 만들어줄 때 비빔밥을 만들어주는데 제일 많이 먹어야 될 때 비빔밥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밥이죠. 비빔밥이 제일 많은 게 밥입니다. 비빔밥이 제일 많은 게 밥인데 식물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식물한테 밥은 제일 앞에 붙어있어요. 모든 비료포대기 제일 앞에 붙어있어요. 여기 밥이에요. 이 밥은 질소. 질소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사는 게 요소. 46%. 양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46% 쓰면 얼마 되느냐? 15% 빼고 나면, 막 요게 대충 한 30%밖에 안 남아요. 끝다리 빼고. 가용성 분산은 3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밥에 해당하는 거는 토양 분석표에 안 나옵니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밥이 없어. 토양 분석표에 우리 밭에 고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당근을 심고 매를 심고 수박을 심어야 돼. 이놈은 밥이 어디 있는지 답이 없어. 근데 농사를 짓고 우리는 작물 재배하고 나면 우리 밭에 밥이 많이 남아있다. 택반지야. 남아있기는 뭘 남아있어? 하늘로 날아가고 땅으로 가고 식물이 뭐 없다는 거야. 밥이 없어서 식물이 배고 고파서 일어난 일만 지금 남아있어요. 밥을 드리겠다. 지금 주는 비료를 한 5배 드리. 뭘 5배 드리냐? 요소를 5배 드리. 그래야만 우리는 다 수확할 수 있고 질병이 없다. 그런데 비빔밥에 나물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인삼, 가리, 우리가 칼륨을 해요.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것들은 토양 분석에 나옵니다. 비료포대에는 칼슘 석회가 안 들어있어요. 잘. 그런데 요런 비료는 나오는데, 비료포대 토양 분석에는 알레니 하기도 밥이 없습니다. 토양 분석에는. 질소로 표시가 안 되어있다. 우리는 토양에 식물이 먹어야 될 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념. 양념은 미네랄. 영어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빔밥에 뭐 애소금 조금 더했다고 장군이 배가 불러줘요. 일할 사람이 뭐 깨소금 조금 더했다고 뭐 배가 불러서 일하냐고. 맛있는 밥 먹고 일해요. 밥을. 근데 밥은 안 주고 나무라고 양념을 잔뜩 일하지. 이렇게 해놔서 식물이 창했어. 그래서 식물은 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질소는 시원한 비료. 저온. 질소는 저온. 인삼가리 요것들은 가리가 제일 고온이 요놈이 고온이 돼. 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요놈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항시 피해를 줘. 요놈이 돼서. 그래서 질소는 저온을 만들고 잎이 함수량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을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박작을 해놨단 말이야. 조사하는 방법도 안 맞고 데이터도 안 맞고 그냥 뭐 눈치껏 한다. 눈치껏 종이에 써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지고 내 밭에 밥이 얼마냐, 양념이 얼마냐, 나물이 얼마냐, 이렇게 이게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기준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때 우리 밭에다가 토양 분석해라. 딱 절벽을 내가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딱 잘라가라 두부처럼. 근데 우리 그 급여 내면 해서 절대 안 된다.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세 개를 나무라. 왜? 밭이 이게 물을 대가지고 계속 뽑아내도 안 뽑히나간다. 뭔 놈이 안 나가냐? 요 놈들은 플러스 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붙으면 절대 안 나가요. 요 놈은 마이너스 전극을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전극 가진 놈은 언제든지 도망가고 있어. 놀거리에 물이 좀 뒤지게 보면 비록 없어져 버려. 똑같이 죽는데. 오리 찢어간다는 건 그거는 막 병해버려. 왜? 욕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배가 나거든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한번 양수기 틀어놓고 물 주다가 골물 한번 많이 올라가고 농사 줘야 돼. 왜 안 되냐? 요 놈이 뒤집어. 마이너스 증거가 결합되어 있던 질소가 도망가 버렸어. 물자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잘 되다가 중간에 움푹 침투가 안 되는 거, 그 자리에 물이 차는 경우가 대다수. 물이 차는. 그래서 물 찬 자리는, 플러스 증거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증거가 없어져. 그럼 요 플러스 증거들은 토양 마이너스 증거에 결합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토양 마이너스 증거에. 그래서 우리가 재배될 작물에 뭐를 제일 잘 해야 되나? 잎에다가. 잎이 진녹색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야, 괜찮네, 잘 됐네.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잎이 진녹색이 되면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아서 뭘 먹어서 많으냐? 질소를 밥을 먹고 소화시켜 진녹이 됐다. 밥을 먹었어. 그런데 우리가 주는 비료는 이상 이거 주다가 그 다음에 20에 뭐 19 뭐 여기 앞에 더 올라간 것도 있죠. 앞에 낮고 뒤에 이거는 10이고 뭐 뒤에는 뭐 한 30 되면 되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요 알록근은 쓰면 농사 망이 되지. 토양에 인상 밥 나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밥을 안 주고 또 나물만 먹이. 그럼 이건 망할 짓을 곤란한 거죠. 근데 지금 고추 농사가 지금 옛날보다 다수하게 안 되고 줄어들고 있는 거는 요 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료를 주는 순간에 칼이 가다가 돼서 고추가 안 내려버려. 이 비료를 주는 거예요. 비료를 갖다가 질소분이 많은 형태의 비료. 여기 보면 얘가 제일 많잖아요. 다량원소. 그래서 다량원소. 많이 먹는 비빔밥에 밥이 많아야 되는데 나물이 짠딱 많다고 해서 맛있는 비빔밥 절대 아니다. 안 된다. 요소만 잘 주면 농사 대박을 쳐요. 그래서 왜 요소를 줘야 되냐? 토양 분석에서 다른 성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물은 가득 있고 양념이 가득 있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물이 시원해서 잘 자라서 아주 다수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거냐 그 차이겠냐. 그래서 지금 방법에서 변화를 갖지 않으면 식물의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다. 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기계한테 물어봐요. 측정기. 여기 센서에서 손을 잡아도 나와요. 땅이 꽂으면 흙이다가 나오고. 요 기계를 켜고 5초 안에 답이 나오니까 C자 측정을 누르면 이미 5초 안에 답이 나오니까. 자, 수분이 51%에 EC가 1.34.
그러면 요거는 농사 절대 병 안 해. 비료값이 이 시가 1.2 이상이 되면 병은 안 하게 돼 있어. 이슬 안 매지니까. 이슬 매지면 무조건 병을 하게 돼 있어. 청복병, 역병, 병도 아니라 그거는. 당근 심은 하고 시들이 죽고, 만, 여기, 당근 심은 하고 시들이 죽는 거, 감자 심은 하고 역병 오는 거, 이 병 아니에요. 메론 심은 하고 바이러스 같은 병도 아니고, 수박이 가서 등불 많은 병 아니에요. 요소만 다 죽고 이것도 병 하나도 없어. 아니, 요소 주면 병 하나, 밥을 먹으면 병 하나도 없을 것도, 요소를 안 주고 농약을 지겠다 차고. 이거를 갖다가 농약 치는 사람은 진짜 부식이라. 비료로 가지고 잡아야 되는 병을 농약으로 잡는다는 건 진짜 어리석다. 절대 안 잡아진다. 대추 우는 병, 비료 주면 병 하나도 안 생겨. 요소 주면. 쬐끔 전하고 죽다고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거에 농협조합장님한테 사가지고 농협을 갖다 놔놔. 그거 우리가 빌려 쓰면 됩니다. 적정기. 네, 우리 사무실에서 파는데 85만원. 요소 깨서 어떻게 했어요? 네? 요소 깨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는 되잖아요. 관수로 하는 놀골에 주는 거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놀골에 주는 거는 간수로 하는 거는 5kg까지 줘도 7kg까지 가스가 별로 안 나옵니다. 간수로 네? 100팩? 모든 거는 제가 강의하는 건 100팩 이든 아닙니다. 비료조를 하는 것도 관수화를 하는 것도 모든 거는 100팩 이든 안 됩니다. 100팩 기준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강원도 가면 200팩, 전라도 가면 150팩 이상 답이 없거든요. 100팩에 5kg에서 뭐예요? 급하면 10kg도 괜찮아요. 흰가루병이 왔거나 수박에 흰가루병이 살짝 올 때 백팩당 요소 5kg씩 일주일 간격으로 주고 연면실에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에 설탕류가 짓고 막 싹 없으니까 다시는 병이 안 생겨. 흰가루병 잡는 건 뭘 잡아요? 설탕. 흰가루병 잡는 건 뭘 잡아요? 요소. 흰가루병을 양을 왜 치워야 되냐고. 비료를 주가지고 병을 잡아야 되고 양을 친다고 병이 잡아지나. 흰가루병 균보다 설탕이 3차원이 더 높아요. 농도가. 설탕이 파고들면 맞으면 다 죽어, 흰가루병. 설탕 치가지고 흰가루병 잡아먹으면 다시 안 생겨요. 오이나 메론 같은 거를, 흰가루병 생긴 거를 농약 딱 탄 데다가 담갔다가 끄이면 그걸 하면 3일 뒤에 흰가루병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셨을 텐데, 흰가루병이 약치고 3일 돼가면 오이밭에 흰가루병 오약해 하고 있거든. 근데 설탕 치고 다시는 지금. 그게 알고 싶어요. 네. 3kg 이상만 쓰면 다 죽어요. 3kg 이상부터는 흰가루 잘 죽어요. 물 500에 3kg. 근데, 비가 가려운 오지에 고추밭에 내일 물들 거다. 내 고추밭에 내일 물이 든다. 그런 거는 물 500에 5kg였고 고추밭에 연면실 하고 나면 물 빠지면 그대로 살겠어. 고추밭이. 설탕은 100설탕 불다 가볍지? 100설탕. 100설탕. 쌉니다. 고추가 여기는 제3만에 물들면 죽죠. 꼭 고추는 원래 물 여기까지 들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이파리 속에 진녹색이 되고 여기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돼요. 흰물은 탄수화물만 진하게 있으면 병을 잘 안 해요. 새까맣게 두꺼운 거 진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 수도 있고 탄수화물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있는 질소분이 탄수화물 되는 거거든요. 금금 미생물 소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물한테 얼마나 밥을 잘해줄 거냐, 그 차이가 되죠. 근데,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삼가리 가다가리 있는데, 추기를 갖다가 이런 걸 준다. 이 농사 망해버립니다. 거기다가, 미생물을 준다, 또. 미생물을 만들어 한다.
미생물이 먹이가 뭐예요? 질소, 탄수화물, 뭐 간단하게. 그럼 미생물을 줄여주니까 우리 농사 딱 망이 돼. 미생물을 죽고 보면 토양 속에 있는 밥을 싸먹는 거지. 이파리 금방 양가져. 회복시키는 한정적으로. 우리는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 한 개면 나쁜 정보가 90밖에 없어. 나쁜 정보가. 근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순간에, 정보를 듣는 순간에 우리 호주머니 돈이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가 재배되는 요 식물이 먹어야 되는데, 식물이 우리가 준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것보다도 우리한테 자재를 팔아먹는 사람, 자재를 팔아 이 사람 돈 먹고, 비료 많이 주라 하는 사람한테는 적을 받고, 자재를 많이 쓰라 하는 사람한테 비료를 받으면 돼. 이제 예를 들어 돈을 갖다가 누가 먹느냐 차이가 돼요. 어떠한 자재도 요소보다 못하고, 어떠한 도약도 식물에는 요소보다 못한다는 거죠. 요소보다.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 가면, 형님, 이거 좋은 거 나왔습니다. 야, 동생이 좋다고 요새 써봐요. 그게 돈이 어디 갑니까? 식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재사고 갖고. 그죠? 어떻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도 요소보다만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품질과 식물이 움직이게 할 때는 일부 영양제는 필요합니다. 그 영양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는 교육받아야 됩니다. 잎을 움직여서 도와줄 줄 모르니까. 영양제만 주구장창 쓰라고 하면 내들 다 빠지라고. 그것도 안 된다. 그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농란지를 조절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한테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시측정기가 없는 사람한테 교육받으면 안 됩니다. 무식한 방법 배우고 어디 쓰면 되세요? 땅에 비료를 조사도 못하는 농사를 지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작년과 동일한 겁니다. 올게 바뀌려고 그러면 비료가 식물이 밥이 얼마 있는지, 밥을 얼마를 먹여야 되는지 조사할 수 있는 최상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이 무조건 강의하고 가면 강의 다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틀렸어요. 요소 조락하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식물한테 영향을 줘야 되느냐? 식물한테 영향을 줬는데 밥을 뺏어 먹는 놈 누구예요? 미생물. 기술자한테 미생물 갖다 이어가지고 관주를 하는 순간에 요 밥을 쌌다 먹고. 그럼 폭삭 망했죠. 밥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고추가 열고, 뭐, 당근이 크고 감자가 크겠냐고. 그럼 미생물 밥 먹고 들어가 본데, 예? 미생물 밥 먹고 어디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다시 들어갑니까? 그럼 식물이 썼다 아닙니까? 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방구를 끼잖아요. 방구를 끼잖아요.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방구를 끼잖아요. 가서 내놨잖아요. 그거 끝났잖아요. 요것들이 요걸 보내는 거예요. 요건 뭐 요걸 보내버리는 게 인상칼이 가다리겠지. 노랗게 바뀌어 버려. 이 비알바지는 비누리처럼 갑자기 얇아져 버려. 한 일주일 열흘 되면 이파리가 노랗게 갑자기 팍 얇아져 버려. 갑자기. 왜 그러나? 요놈이 미생물이 고추나 당근이 먹여도 밥을 싹 먹고 방구를 뽑기 뺐어. 뭐 가스나 집소나 다른 게 없잖아요. 원래 질소가 하더라도 가스를 주문한 건데, 공기 중에 질소를 먹은 건데, 그리고 탄수화물도 먹어버려. 맛있는 게 다 먹고 방금 깨고 없어. 그러면 요 놈들 이런 욕을 보내나, 요 놈들. 요것들 잘 먹게 만들고 오셔. 그러는 순간에 급격히 노화되고, 살이 빠져버려. 그런, 이런 일이 있더라. 미생물을 때에 따라서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강의한 사람 대한민국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거 고발한 거 알고 미생물 저거 그, 그 쓰지 말라 하면 고발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나 말기나 할 거는 좀 해요. 근데 이 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질소를 갖다가 얘가 먹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커요. 안 해야 될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미생물을 염려를 이을 때는 꼭 그 목적을 뚜리시가 해요. 목적을 뚜리시 목적이 완벽해요. 내 땅에 질소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빼자고 할 때는 맞아. 근데 우리 땅에 뱃집이 많았다. 뱃집 창녀에 말을 심을 때 뱃집을 가르려면 600개의 요소 두포 되어있거든요. 뱃집이 부식될 요거 발을 할 때 미생물이 밭에 있는 거 생겨요. 먹어. 이제 얘기죠. 요거를 분해할 때 먹으라고 미생물 요거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600평에 요소 두 포 더 안 주니까 마늘이 노래를 부르거든. 뱃집 넣고. 뱃집을 분해할 때 쓰려고 요소 두 포를 더 줬는데 요소하고 땅에 있는 미생물하고 뱃집을 분해하고 생생이 되더라. 이제 얘기죠. 예. 그렇는데 그냥 비료는 똑같이 있고 뱃집 썰어있고 마늘 심을 거에 마늘이 나빠집니다. 뱃집을 넣었으면 더 유기물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양을 계산해라. 창녕 쪽에서 뱃집을 넣으면 600평에 요소 두포 되겠다. 이제 얘기죠. 질소를 먹이를 계속 주면 환경이 맞으면 얘도 계속 살아있어. 다 먹고 일상 그 소멸됐건데 힘은 못 쓸건데 요소를 계속 주면 환경에 맞아 우리 발생시킨 것들 계속 살아먹고 그래서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를 다 뺏어먹는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작물이 심은 상태에서는 미생물을 목적을 벌레를 잡거나 충을 잡거나 뭐 균을 잡거나 뭐 목적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쓰는 게 미생물이다. 중간중간에 질소 수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은 그러면 미리 심 기계할 때 좀 많이 넣어도 가능합니까? 요소 성분을 눈치가 있으면 여기 이제 답이 여기 있다네. 이 씨가 0.2에서 0.3 밖에 안 나오는 요거를 마늘 심을 때 다섯 뿌리 해라 그러거든요. 대평에. 그럼 우리는 심을 때 최하 세 톤이에요. 최하 세 톤을 넣어줘야 세 포였고 요소를 한 포를 넣어야 된다. 요거 세 포였고 완전성 요거 세 포였고 그 다음에 요소를 우리가 요소를 한 포 정도 넣어야 된다. 그래 말입니다. 그 이 식값 요소는 0.8이라 하고 얘는 0.2나 3이 나가면 그 세 개 합해서 0.6이나 0.8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비하면 0.몇 올라가고 이래서 비료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비료값을 계산을 안 하고 무대포로 그냥 방식을 계속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을 배를 골켜서 병을 만든다. 병이 하는 비료량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병 발생이 제일 많은 비료량. 병 발생하는 이 식감. 요거는 0.6에서 0.8이 병이 제일 많아야더라. 그럼 병이 없는 비료량은 무병은 0.3 이하 그 다음에 1.2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왜 그러냐? 0.3 이하는 이슬을 맺어도 이슬 속에 영향이 있더라. 이파리에. 이파리에 물방울이 생겨도 물방울 속에서 영향이 없어가지고 병이 안 하더라. 이 식값이.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물방울이 땅에 흥하고 쌓이면 여기서 병이 생겨 죽어. 시드름 빼고. 근데 청곡병, 역병 이 병들은 다 죽은 병들이 여기에 물방울이더라. 물방울. 일액 속에 들어있는 비료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넣는다. 여기 물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 이건 수천 년 동안 여기에 먹고 사는 균이 우리 토양 전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연매실에 한다고 해서 용질이죠. 아미노산 단백질을 우리가 잎으로 뿌려준다고 해서 병이 오느냐? 안 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뿌려줘가지고 여기 묻었다고 해서 병이 안 온다. 식물이 먹고 일액 물방울을 맺어야만이 타고지를 변신이 됩니다. 일액 물방울. 일액 물방울이 여기 묻어있어도 말라있으면 잿빛이 되고, 잿빛. 잿빛 곰팡이 되고, 여기 타고 내려가 여기 맞으면 여기 죽고, 맞는데 맞아 죽고, 감자가 옆구리 마르면 역병, 고추가 여기 마르면 청곡병, 시드름병. 이건 병이 아니에요. 비료값이, 0.6에서 0.8 어중간하게 비료 줬다. 어중중하게. 근데 그보다도 이 시까지 더 높으면 1.2 이상 올리면 안 준다는 거죠. 언제든지. 근데 요 물방울만 타고 내려가 무조건 변신입니다. 근데 아침에 요 물방울을 물을 뿌리고 씻으면 되는데 그럼 매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시까지 올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서 나오는 시순이 있죠. 쬐끔하는 거. 요 놈은 입 속에 탄수화물 없어. 그럼 요것도 또 물방울 내려. 그럼 요 놈도 잘못하면 병식이. 근데 이 병은 약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맹물을 뿌려도 똑같은 얘기. 요거 시큼 내리는 거. 약을 치나 시큼 내는데 왜 병이 잡히느냐? 영양제를 치고 있는 거. 영양제를 치면 잎이 뚫고가 잇을 안 맺거든. 근데 우리는 농약을 쳐서 이건 병이 잡는다 생각하거든. 농약을 치가지고 병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피곰팡이는. 그런데 농약을 쳐서 제피곰팡이 잡았다. 택도한 소리가 있어. 농약 칠 때 그냥 치나? 영양제를 치지. 영양제를 치면 잎이 두꺼워진 바람에 잇을 안 맺으면 병이 없는 것처럼 보여. 얼마 있으면 그거 다 묶고 나면 또 잇을 맺으면 또 병이 생겨. 그럼 병 안 생기면 뭘 돼? 뿌리에다 요소비료를 100평당 1kg 주면 0.08이 올라가요. 비료 100평에 1kg 주면 이 시가 0.08이 올라간다. 이 시가. 이 시가 0.08이 올라가면 10kg 주면 0.8이 올라가요. 그럼 무리하게 10kg 없고 5kg 주면 0.4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며칠 만에 줘가지고 이 시가 올려버리면 이슬 안 내죠. 얼마? 이 시가 1.2가 넘어가면 안 내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놈을 뭐 제3단계 뭐 하고 중국으로 끝이 없이 하다 보니까 오천원에서 잘 지은 사람 못 지은 사람 지적거리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지은 사람. 잘 짓다 개봉이 비료를 양이 많이 볼 밖에 없지. 그 사람은 고사를, 대기분이 고사 지낸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막걸리 좋다고 갖다 고추밭에 주는 순간 농사 졸여. 누가 막걸리 농구 배가지고 고추밭에 주는 농사 졸여버려. 뭐 때문에? 막걸리 미생물이 들어있다네. 막걸리 농구, 뭐 농구 사면서 이상한 거 갖다 썰는 것만 우리는 그 개념과 달라요.
그래서 100평의 비료 1kg를 간주하면 0.08. 그러면 5kg를 주면 100평에 5kg 준다고 해서 장애가 있냐? 없습니다. 관주를 할 때 10kg 줘도 잘 찍지 않습니다. 뒷문만 더 주면 지금 남한 20값에 한 사람은 뿌리가 되는 게 아니고 비료 많이 주면 이파리 죽입니다.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이 녹아버려요. 비료를 많이 주면 녹아 녹지 뿌리 절대 안 죽어요. 얼마가 아니야. 이거는 0.5, 5.0, 아니 5.0도 뿌리가 안 죽어. 김해 가서 작년에 보니까 약 10 정도 갔어. 도마도 분화 10이래도 뿌리는 안 죽어요. 근데 분화 10, 20 이렇게 치면 죽어. 그런 걸 찌어나면 이 시간으로 또 죽지 않아요. 그런 걸 찌어나면. 그래서 이 시간 높으면 누가 죽냐? 뿌리에 이 시간 높으면 요거 죽어. 생장점이 죽어버려요. 생장점이 녹는데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서 채소이 녹지, 비료를 많이 주면 뭐 뿌리가 집을 나간다 그러죠. 뿌리는 땅속에 이제 절대 집 안 나갑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뿌리가 집이 나간다. 관주를 할 때 뿌리가 죽을 만큼 비료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강의자가 좀 붙여요. 비료 많이 주고 뭐 뿌리에 죽을 만큼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00평에 10kg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관주로 비료를 100평에 10kg 주는 사람 없으니까. 대사면 바닥에 없다는 거죠. 10kg 비료를 줬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뿌리가 비료를 많이 줘서 집을 나갔다? 아니에요. 뿌리가 죽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비료 척결 20값이 10을 넘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죽으려고 하면 뿌리가 죽기 전에 잎이 먼저 죽어가지고 뿌리가 굶어가지고 잔뿌리가 없어야 돼요. 20을 높여버리면 이파리가 일을 못해가 잎이 딱딱해지고 새순이 죽어버리고 영양 이동을 못해가 딱딱해서 잔뿌리가 죽어요. 그 뿌리 안 죽어요. 근데 요소를 겁을 내면, 요소를 겁을 내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요소만큼 좋은 비료가 없는데. 요소는 참 좋은 비료예요. 지금 우리가 요 방법을 배우면 저절로 감당 알이 들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감자는 이 파리만 보고 있으면 뿌리는 지가시에 저절로 들어있어. 감자는. 당근은 이 파리만 보면 저절로 당근 생겨있어. 당근 농사 저 집에 잘 됐다. 저 집에 오는 게 돈 벌겠다. 뭐 보고 있어? 이 파리가 진동시에 되냐 안 되냐 이거만 보고 있거든. 골만 높이면 하고 이 파리가 시작하면 뭐 당근 농사 그냥 잘 돼. 감자 농사 문 열어보고 우리끼리 하면 아이고 저 집에 좀 막 어렵네. 안 됐다. 감자 옷을 문 열어보고 이파리가 시작하면 아이고 저 집 오는 게 좀 돈이 되겠네. 누가 이래? 밥을 먹어서 그런 거야. 밥을 먹어서 식물이 밥을 먹어서 이러는 거지 뭐 보살을 지낸다고 되나 막걸리 받아줘도 말 안 들어요. 감자가 막걸리 받아주고 말 안 됐습니까? 당근이 막걸리 받아주고 말 안 들어요. 이거 돼지고기 불판 아무리 꼬지도 말 안 들어요. 밥을 먹어요. 식물의 밥은 채소다. 퇴비 많이 넣으면 농사 조립이. 작아서 안 된다. 소금 2억기가 너무 많다. 근데, 운 좋을 때는 농사 잘 됐대, 퇴비형. 네. 그 후에, 그 돼지 돈사에서 돼지 몇 마리 죽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농사 잘 돼. 어떤 데는 돼지 동전은 농사 안 돼. 왜? 돼지 잘 키우고 한 마리 다 죽었어. 그럼 농사 안 돼. 결국엔, 질소 쪽으로 가거든. 밥을 먹어야 돼, 식물이. 질소에 해당하는 거는 아미노산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고, 뭐, 탄수화물도 있고, 뭐, 요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구하고, 싸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 요소. 그래서, 병이 없는 이 식탁과 병이 생기는 이 식탁이 나와 있어요. 병이 생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이 비료를 주자. 채소를 심거나 당근을 심거나 감자를 심을 때 밑비료가 밑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 식물이 잘자라요. 우펴려지는 건 길이다. 왜 그러냐? 요 마이너스 전극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밑비료를 잘 내놔야 된다는데, 처음에 식물을 쓸 때 감질하게 잘 되는 게 농사가 잘 되거든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부터 미리기한 것들이 그해 막 여름이고 별로 그 양이 안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잘하자. 길이, 밑비료. 우리가 쓰면 퇴비를 쓰면 아주 쓰는 조건은, 퇴비를 쓰는 조건은 유기물 있냐? 퇴비 유기물이 부족하거나 인산하고 가리가 정량일 때, 정량일 때 쓰도 괜찮습니다. 과다될 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유기물이 많이 있거나 인산가리가 과다될 때는 퇴비도 쓰지 마라. 쓰면 해가 된다. 퇴비 속에 들어있는 게 거의 인산가리가 많이 있습니다. 소금이 더 들어가면 더 일을 탄다. 가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일을 탄다. 곧 정량 정도 들어있을 때는 써도 괜찮다. 인산가리가 많아도 안 된다. 쓰지 마라. 퇴비를. 더 인산가리 과다된다. 그리고 우리가 100평에 요소를 한 포를 쓸 거냐 반 포를 쓸 거냐, 그거는 다른 완효성이나 코팅비를 쓰는 양의 반비례입니다. 비례. 그 양의 비례만 됩니다. 그러면 100평에 요소를 쓰면 이 식값이 0.8이 나온다. 여기에다 우리가 올 코팅 비료를 쓴다. 그럼 얘는 이 시가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완효성도 거의 비슷하다. 뭐 차이 조금 난데 최고는 못 시킵니다. 근데 질소 함량 차이가 많은 걸 쓰면 더 좋다. 완효성이나 이거 완효성이나 소격 완효성이나 올코팅이나 두 가지 공이 요소는 코팅이 되니까, 완효성은 요소가 코팅이 안 된대. 인산가리는 요소만 코팅되고 인산가리 코팅이 안 된대. 올코팅은 요소하고 인산가리 다 코팅이 다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 시각 더 낫겠죠. 그래서 요 비료들은 보면 질소 함량 10%에 많은 꽂혀요. 그래서 질소 함량 높은 걸 쓰는 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비료를 쓸 때는 100평당 요소 한 개에 요런 비료를 몇 개를 쓸 거냐, 그죠? 요놈 한 포에. 그러면 요놈을 두 포를 썼다. 두 포를 쓰면 두 포를 썼다. 그럼 이 시가 0.6에서 0.4에서 0.6까지 0.4에서 0.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0.4에서 0.6이 올라가면 이 비료와 이 비료를 합산하고 요 두 개를 합산하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식값을 또 합산해야 돼. 토양의 평균 0.5 정도 이시가 존재해. 그럼 요 두 개 합하고 이걸 더해. 그러면 계절의 이시 값을 또 합산해. 남아있는 걸 계산해.
개균형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균의 이식값은 동그라미 잘 그리지야? 네. 몇 년 연습해? 이거 하나 잘 그리려면 몇 년 연습해? 그렇지. 대산면에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려고 지금 몇 년 연구해?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 비료가 다 다릅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달. 그럼 우리가 이 계절의 축을 나눠요. 우리가 24절기 봄년을 가면서 복잡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줄이게 정리해야지. 1월 15일이 제일 추워서 7월 15일이 제일 덥더라. 한 가지 설거. 그러면 겨울. 겨울은 제일 추운 날짜가 1월 15일이더라. 여름에 제일 더운 날짜 중심이, 계절의 중심이 여름. 7월 15일이더라. 봄은 언제냐? 봄은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더라. 봄. 4월 15일. 아주 중요한 게 다음 요 사진을 곱지가 나가 있어요. 가을은 10월 15일이 중심이다. 그래서 각 계절은 두 달로 묶거든요.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겨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계절과 계절 사이 한 달은 계절의 변온기. 그럼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돈 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언제부터 돈 벌어요? 감자 언제 캡니까? 몇 달? 며칠 날 날짜 정해져 있어. 그러면 봄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 몸 심을 때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데는 더 빨리 키우냐? 왜 더 빨리 키우냐? 그거 캐고 메론 심으라. 다른 데는 더 빨리 키워. 저쪽에 그 담양에 가면 더 빨리 심어요, 가을에. 우리보다 우리가 10월 달에 심나요? 이럴 때 심어요? 몇 월 때 심어요? 10월, 12월. 그렇죠? 그거는 10월 달에 심어요. 10월달에 심은 건 3월 초에 키웠거든. 3월 초에 키우면 메론은 다 먹거든. 방법이 다르네. 우리는 감자 심은 거 뭐 하죠? 예? 나. 나를 심죠. 그게 나를 심는 목적이 있어야 돼. 나를 벼를 심을 때. 땅 살리려고 해. 예? 땅 살리려고 해.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심으면 비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름에 안 된다 안 심거든요. 그럼 우리가 심었던 12월 달에 심었던 감자가 언제부터 더위를 타냐? 3월 달부터 더위를 타요. 오늘로 가보면 시들시들한 힘들고 있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두거든요. 그럼 더위를 안 타게 만드는 거는 입속에 탄수화물, 질소를 늘리거나 탄수화물을 늘려서 함수량을 늘려서 더위를 안 타게. 더위. 그럼 진녹시기로 진하게 하면 잘 자랄 텐데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겨울에는 비료량이 제일 좋은 게 2.7에 2시더라. 봄, 가을에서는 하우스에서는 2.1에 비료량이 나오더라. 그리고 농지에서는
2.5의 비료 양이더라. 여름에는 1.8의 비료를 줄 수 있더라. 근데 비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비료량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을 때 겨울에 비료를 더 줘야 되는지 우리는 비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놀러라게 키우고 1월달, 2월달에 가면 놀러라면 그럼 양이 팽당 얼마 안 나오겠죠. 팽당 감자가 얼마 나오게 된다? 20kg. 그럼 한국적으로 몇 평이죠? 200평을 가르쳐. 200평. 이거 뭐, 글 쓰다 지운 거니까. 200평의 감자를 몇 개를 캐야 돼요? 200개. 200개 캐는 사람 처음 들어보겠어요. 200평에 제일 많이 캔 사람이 200평에 100? 130개. 130개 하면 평당 6.5kg. 그러면 이 한 평에 우리는 1평에 잘한 사람이 6.5kg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품이 나온 겁니까? 100%? 그래서 이제 돈에 눈이 가니까 이제 즐거워지죠. 돈에 눈이 가니까 감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역산하면 이 사람 이분이 배로 사용량이 100평에 두 포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2.5포. 감자는 우리가 감자가 비로 먹는 게 따로 써요. 감자는 비료 한 포를 주면 한 포가 3.5kg 나와요. 양파는 8kg 나와요. 그 다음에 마늘은 1.5kg 나와요. 자. 겐생님, 감자 국통이 몇 평이죠? 90m, 10m 같은 경우는 약한 200평이고 9m 같은 경우는 150평인데 자, 150평이 몇 개 나옵니까? 150평이 100개 보는데 100개 100개 보는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60kg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비로 쓰는 양이 100평당 비료를 갖다가 두 포 반 정도밖에 안 달라는 게 아니 많이 들어요. 22 다시 세포. 세포. 그리고 따뜻하게 얘기했던 요소. 예. 요소 한 포씩. 한 포. 요소. 한 포. 요소. 요소 두 번이 했네. 그럼 한 포가 아니네. 한 포였지요? 쫄았지. 그래도 작년에 오늘 연구 좀 했다. 아이고. 그런다고 저한테 술발 좀 없지? 내 전화비만 들었어. 맨날 뭘 한다고 내 전화비만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한 굴통에 들어간 비료가 세포 한 포입니까? 네포지요? 네포 들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네포 들어가면 7kg. 맞지요?
내포를 넣었기 때문에 7kg 나왔다. 3.5kg씩 계산하면 되죠. 내포를 주니까 감자가 7kg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포가 들어가니까 깨통에 두포가 들어가니까 두포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양이. 근데 조금 더 들어갔어, 형님. 150평이 내포가 들어갔으니까. 2.4포가 들어갔다. 내가 2.5포라고 그랬죠, 아까. 2.5포가 들어갔죠. 요 집에 나온 감자가 한 평에 6.5kg 나오는데 2.5포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럼 행님 집에 행이 2.5포야, 형님. 요소 한 개 더 들어갔으면 어떻게 나와? 요소 한 개 들어가면 약 그 뭐 들어간 양은 두 군데 나눠서 그래. 뭐 50평에 7kg밖에 안 되거든. 그럼 100평당 그런 많은 양이 아니에요. 6kg, 7kg, 뭐 6kg, 100평에 12kg 더 들어가는 거예요. 12kg, 뭐 50평에 6kg 이렇게 들어가는 양인데. 그래서 이 비료값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 심는데 비료는 요 양을 기준으로 맞추면 뭐 당근이 다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포 양을 계산할 때 요 비료를 계산하는 게 당근 같은 게 손대기도 힘든데 더 예쁘고 요소를 줄었는데 이 뒷놈을 누가 보기 다 귀엽던데 요소가 아닌데 말이에요. 네? 요소 요소를 왜 생각하느냐 하면 초기에 탁 차올라가는 거예요. 초기에 딱 차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힘이 딱 찬남을 길러야 비료 잘 먹는데 처음부터 삐치삐치 하면 잘 안 먹어. 처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 이제 골드그린하고 칼로하고 이런 걸 영양제 쓰면서 설탕을 내가 딱 조금 먹으니까 탄수화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설탕. 그건 설탕을 먹이 가지고 탄수화물을 생각하면 병이 아니야. 감자 같은 겨울에 약칠기 응애밖에 없거든. 응애만 있을 게 없어. 흰비리, 참먼지, 먼지응애. 비리, 진리물하고 참먼지응애하고 폴폴한 그 담배 가루이, 온실 가루이. 그럼 세놈밖에 없어요. 왜 요소 주지 살균제 신다고 그러냐고. 살균제 치는 돈과 요소 주면 감자가 더 나오는데 양 몇 번 치세요? 다섯 번? 개뿔 왜 돈을 그거 갖다 내비냐고. 그 치료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영양제 칠 연매시대 할 때 영양제가 들어간 거 잎이 두꺼워지고 있어야 안 되는 거지 달라진 건 없어요. 형님이 영양제를 썼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이슬이 안 내지니까 5기간 안에 이슬 방울이 안 나오니까 병이 안 생긴 거지 약을 치서 균이 잡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씹고 없어지니까. 배가 고파서 눈물을 1.2 이상이 되면 눈물을 안 흘려요. 1.2 이상 되면 겨울에 얼마 줄었겠니? 2.7개 줄었겠잖아요. 1.2가 넘어가면 눈물 안 흘려요. 배가 부르니까. 병이 제일 많이 눈물 찔찔 하는 거, 병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눈물 제일 많이 0.6에서 0.8이라 이슬 질질 매주면 농사 조절 없어. 지금 말하자면 이슬 작게 되면 응이에요, 지금 배가. 그렇죠. 지금 날이 싹 바르시네, 이제. 그렇죠. 그걸 배가 무조건 뿌리잖아, 맞아요. 그렇죠. 골드 칼레는 설탕 넣고 살포감 이슬 안 해줍니다. 문고병 안 생겨요. 문고병도 이래기 타고 내려가서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생긴 병이에요. 농두렁가에 문고병도 없거든요.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뿌리가 바깥으로 뻗어 영양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황금을 얻고 나름문에 들어온 거 치고 이러면 나를 절대 안 예쁘죠. 이상만 초보게 웬만큼 하는 사람들 꽉 해요. 전부 나를 감자 뻗어. 그리고 미질들 어떻게 도전율이 85% 나와요. 대산바닥에서 도전율 85%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방아찌 보면 아시죠? 도전율 85%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매상포대 40포대를 방아찌고 나면 쌀이 5kg잖아. 그리고 그 가을에 나를 말릴 게 있죠. 2만 평을 갖다가 말리도 건조시기도 톰백 한 개가 그 껍질이 안 나와요. 2만 평을 나락을 근종의 이어가 말라고 뒤에 근불 나온 거 있죠? 톰백 한 개가 아니야. 그래서 감자 농사 지어야 되는데 감자에 비료는 아니고 농약만 자다를 치우죠. 농약값이 비료값보다 몇 배 들었어. 한 번 칠 때 농약값이 5만원씩 있으면 25만원 비료 그만 들어가면 그거 빌어줬으면 100이라도 없어. 농약 치는 돈을 가지고 빌어줬으면 병이 하나도 없어. 새까만 해가지고 비료가 독이거나 하려면 병 없어. 그건 너무 많이 주는 거고, 비료를. 농약 치는 돈을 가지고 빌어줬으면 남아있는 병이라고는 흰비리, 온실가루, 담배가루이, 온실가루, 가루이, 응애, 진딧물, 이 세 개밖에 없어. 비로만 적혀있고 뒤에다 농장만 치고 그 시작 빨리 보셔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면 하고 한 번 칠 때 한 5만 원 들지 5만 원 되고 5, 25만 원 들었다 25만 원씩 비로였으면 비로가 몇 번이 요소가 그건 20번이야 요소 20번이었으면 감당을 치우질라는 거야 비로값을 계산을 못하면 현대, 우리가 현대 농부가 아니고 옛날 과거의 주목국의 농부다. 과거의 주목국의 농사다, 농사꾼이다. 측정기가 없이 단달 농사가 되지 마라. 눈으로 봐야 농사를 믿지. 뭐 우리 밭에 가서 보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밭에 한 바퀴 돌고 오면 행이 하나 있는데 풀이 났다 안 났다. 병들고 나서 약 치는 거는 이슬 매주 이슬 방울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농약 칠 때 영양제가 이파리가 조금 까매지니까 이슬을 안 맺어서 당분간은 없는 거죠. 쉽게. 뭐, 이슬을 씻어버렸으니까. 매일 치면 씻어버려. 이슬 씻어버리면 이슬 속에 있는 안면성 단백질이 쉽게 나오고요. 그, 봉사 지름값 달라. 봉사 지름값 달라.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괜히, 저거 와서, 지식이 지금, 우리 뒤먹어 봐서 끝까지 하고. 100평에 약 2.5포의 비료 줬기 때문에 6.5kg가 나왔다. 조금 더 뭉틀입니다, 비료가. 땅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땅의 토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근데 그 토질에 따라서 비료 값을 잘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땅을 그냥 똑같이 썼는데 이제는 땅을 돌아보고 이게 뭐 성질이 조금 달라요. 마사장 돌아보면 비료를 안 먹고 있어요. 다 뱉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이너스 증거는 크게 결합이 잘 안 돼요. 끝내갑니다. 그래서 결합이 잘 안 되면 땅이 억신 거. 그래서 그 땅들을 갖다가 좀 나눠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가리는 고온. 질소는 조온. 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대박이다. 아, 이 추비로 요소만 줘야 될 거예요. 왜? 이상한 걸 달고 더 줘갖고 농사를 터지 감자밭에 감소하라 하는 게 요소 줘야 될 끈병을 줘. 추비 요소 한 번만 넣어줬으면 훨씬 좋아서. 그거 안 좋아요. 그리고 토양을 갖다가 나눠야 되겠다. 정질토. 중정밀토,
중사일기. 왕사일기. 이 네 등급으로. 토양을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우리 농부인들이 서로 소통하기 좋게끔 만들어놨다. 그렇게. 뭐, 사양토, 뭐, 식양토, 뭐, 사는 그런 복잡한 것 같이 하고. 정질토, 중정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왕사질토는 비로 많이 먹어야 돼.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갱성이 잘 들어있어. 땅이 달걀보다 감자가 비로를 행이니 땅이 도둑수면 많이 먹는 원인이 토양이 비로가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합이. 정질토는 비로를 작게 줘도 결합이 안 되니까 오래 먹어요. 그 마이너스 정도의 결합이 되거든. 그런데 중정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는 아예 작물 안 심어요. 이런 땅들은 아예 안 되니까 안 심죠. 해보다 해보다 안 되니까. 근데 중사질토, 중정질토는 잘 심거든. 근데 요거 요거는 잘 몰라. 저게 땅이 좋아서 잘 된다. 여기 요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결합이 되야 된다. 그럼 측정기는 측정하면 항시 잘 나와요. 이 시간 높게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중정질토, 중사질토 이것들은 측정하면 측정값이 안 나옵니다. 이 시간 아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물이 재배 환경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료 값을 맞추면 제일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 수분. 35%에서 45% 토양 수분. 그럼 요걸 보고 농사님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요. 적경이 꽂으면 악당만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보다도 0.3을 빼가서라. 혹시 넘을지 모르니까. 이 씨가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이파리가 좀 까매게 딱딱해져. 그럼 맹물을 뿌리면 돼. 맹물을 뿌려가지고 성장을 시켜보면 되거든. 맹물 뿌려서. 그건 또 푸는 방법이 있어. 맹물 뿌리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광막 35%를 설치하면 이 식값을 0.5로 올리게 여기에다가 이걸 씌우면 플러스 0.5를 올리게 이런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대산면에 고추 농사 짓고 당근 농사 짓고 메론 농사 짓고 수박 농사 짓는 요 안에 다 들이 비로만 맞추면 병이 안 하니까 다시 부여해야 돼. 요것만 보고 농사 지으면 될 일을 여름에 메론 바이러스 가리가 많아서 하는 거 덥다 노란이 되는 건 더위를 탄다 겨울에 비시비에 죽는 건 좋으니까 침수가 마르겠다 그럼 이게 다 나눠놔야 돼. 그리고 이제는 비로 나누어 쓰는 거 이제 계산됩니까? 내 토에 넣는다고 해서 해가 되느냐 100평에 아무 해가 없다. 왜? 올코팅 비로 안 녹아 나올 거니까 봄까지 계속 물을 거니까 뭐 추비도 걱정 필요 없어. 그러면 150평에 내 포 두 포 한 여섯 포 이어놓고 그러면 감자밭에 핵이 150평 농사 지면 여섯 포 이어놓고 올코팅 비로 여섯 포이면 어떻게 되느냐? 100평에 4포를 쓰는 것이면 이거 이 시각 얼마 안 되거든요? 뭐 3회분 3회씩 1.2밖에 안 되거든요? 3이 넘어 나와도 1.2밖에 안 나와요. 뭐 태비유포에도 뭐 2.0이 안 올라가요. 겨울에 얼마가 돼? 2.7이 돼요. 이 시각이. 그래서 겨울에는 4포를 넣고도 요 3포 더해. 올코팅 4포 넣고 요 4포 넣고 5포 넣으면 나와요.
그럼 감자골로부터 시작하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 엉뚱한 생각만 하세요. 아 저기 수국은 하면 언제 병할 끼다 농약 준비하고 준비도 안 해. 농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병은 병을 하지 않아요. 아침에 가서 이파리에 보면 이파리에 보면 감자 같은 거 뿌리고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그래서 감자는 기름 아주 처음부터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 이 테두리에 이파리 끝에 물방울 있는 염증 그건 보면 돼요. 그거 있으면 영양기 계속 쳐져가지고 이파리 물방울 피하고 비료 양을 측정하면 돼요. 이 식감성. 강원도에 감자 기술 가르쳐줘가지고 10kg도 안 나오는 걸 갖다가 한 4년 내니까 한 25kg까지 캐고 있더라고요. 최대가 아니고 감자밭에 100평당 한 포비로요. 그래서 감자를 심을 때는 100평당 요소를 한 포를 엮고 21단지 두 포를 엮고 완전성을 두 포를 엮고 다섯 포를 엮고 심으세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 입 딱 다물고 아무도 말 안 해. 100평당 비로 다섯 포 엮고 입 딱 다물고 아무도 말 안 해. 그래 여기다 심으면 감자 눈 오를 때 이식값이 2.4가 된다 그랬거든요. 감자 올라올 때 가서 20kg 딱 집이 2.4가 딱 나와. 감자 올라올 때. 그러게 내보고 세 사람이 따라해가지고 평당 23kg 했거든, 최대. 감자는 분명히 캘 때 잎이 진하고 두껍고 안에 힘줄이 노래. 힘줄이. 그럼 다크가 있어. 힘줄이 노랗게 만든 거는 그때는 옆면집에 염화가리를 좀 넣으면 돼. 염화가리를 넣어가지고 잎이 요래요래 햇빛에 비춰보면 노랗게 반짝반짝하게 만들면 돼. 노란빛이 돌도록, 황금빛이 돌도록. 그래서 싹 꽉 깎이면 감자 엄청 크겠어요. 그리고 감자 종구가 작은 것이 보면 늦게 열어. 덩굴이 나가 잎이 커가지고 열고 큰 것이 보면 빨리 달려. 우리가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는 큰 걸래? 큰걸아이가 예. 될 수 있으면 큰 걸과 쪽을 적게 나는 게 다수한다. 쪽을. 근데 큰 걸은 쪽을 적게 내가 심으면 큰 게 많이 나와요. 작은 걸 심으나 큰 걸 갖다가 잘게 쪼개 보면 큰 게 작게 나고 짠다고 많이 나네요. 왜 그래? 잎이 커가지고 다시 달려야 돼. 늦어, 한 달 짝. 큰 게 많이 나오면 작은 게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게 진짜 약간 더위 내려가는 것 보면 마음 크기 많이 나오는데. 더위 내려가는 것도 뭐야, 내리니까. 800g 때 나와요. 800g. 안 나오겠구나. 600g 때 나와요. 우리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이 대표님 모르게는 감자가 800g이네. 600g은 수두룩하고 나오고 손에 가서 나오거든. 큰 거 나와가지고. 이거 왕국이 우리 한금을 얻고 하는데 논이 감자 심어가지고 최고 큰 거는 800g 나와요. 굳게 좀 많은 소리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돈 더 넣는다니 안 해. 감자가 병에 이렇게 작게 하죠. 네, 병을 갖다가 잡는 거는 영양제로가 병을 잡고 요소로가 병을 잡아야 된다. 요소로가 병을 잡아야 되지. 비료로 가지고 잡아야 되던 병을 살균제 치면
병이 절대 안 나가지. 그 농약을 치는 효과가 일주일밖에 안 가거든. 햇빛이 쪼이면 금방 없어. 산화되고. 그럼 이래저래 물감을 내려오면 영양제 치는 게 며칠 들어가거든요. 영양제. 칼하고 영양이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잎이 영양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슬이 안 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800g 짜리 못 만들더라도 600g 짜리 만들자. 600g 짜리. 너무 큰 시향성이 없어. 시향성이 없어. 시향성이 없다. 공동가가 생기면 공동가는 겨울에 절대 안 생겨. 그렇죠. 그 온도 가도 안 맞아 생기거든요. 가리 가다만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과피가 더위를 타서 안이 쪼개져요. 가리 가다 형이 꼬미 쪼개진 게 있던가요? 아니 300g도 찹. 300g도 쪼개져요. 아니 왜 쪼개지냐? 이파리가 가리 가다가 돼가지고 더위를 타서 요 과피가 더위를 타거든. 감자가. 그럼 집을 때 안이 쪼개져. 늘어지. 가리 가다 더위를 타서 그래. 가리 가다 더위를 타면 안이 쪼개지고 봄 냉해를 입으면 바깥이 쪼개져. 여기 쪼개져. 봄 냉해를 입으면 여기 쪼개진 거 있지. 살찐 것처럼. 이거는 쓰리를 맞아갖고 여기 쪼개지고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쪼개진 건 안이 쪼개져. 이거 늦게 쪼개져. 이거 빨리 쪼개져. 두 개 달라요. 감자감자 진짜 이것도 모르고. 밖에 쪼개지는 강강실이야. 냉마리로. 아니 쪼개지는 또 살이 나서 있어. 간간히 보면 이게 우리 살쪄가 난 거 있잖아요. 그것이 폐인 거. 그게 냉해를 먹어서 이 얼은 거. 얼었다가 크면 여기 버러지가. 아까 터는 거. 네? 아까 터는 거. 아, 드덩이 병이고 방금 이야기한 거는 실근방금 이야기했죠? 실근방금 어땠습니까? 건조하면 살쪄죠? 건조하다 소리는 가리가 많아가지고 수분이 없어가지고 튼 거예요. 요소 좀 하나도 안 틀리고 돈이 될 건데 밥을 안 먹어서 골아서 튼 거예요. 골아서 배고파서 배가 고파서 굶어가지고 아바 치리해졌다. 그 치리하에가 이 끄지끄지가 된 거죠? 이 간단한 걸 갖다가 모르고 농도는 그런 짓이 있었겠네. 아가 배가 고파가지고 감자가 배가 고파 돈 안 부려준 걸 갖다가 당근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큰 걸 갖다가 넣어서 영양제 치고 쪼개있거든. 당근이 기름기가 길어야 되는데 심어놓고 당근 올라올 때 영양제 제품 쭉 길어져요. 이빨 잠깐만 해가지고 길이 길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 시간 가지고 영양제 한번 치지면 당근 파티가 하나도 안 나와. 비로자 끼리고 물 잡고 뽑을 때 가장이 나고 당근 가장이 나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이빨에 물 많이 뽑으면 가장이 나고 이파리도 물 많이 뿌리면 간이 나고 잎에다가 물 많이 뿌리면 간이 나고 개뿔 당근이 진짜 변한 거 하나도 없네. 아니 요것들이 어릴 때 뿌리 엄청 많아요. 에? 근데 이파리가 통통하게 살찌는 빼빼 안 넣어. 요거는
여기 한 개 커버려. 먹고 살라고. 여기 동포는 이빨에 살 때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쭉 태워내고. 그 해 옆집에 거 있지? 그 집 당근 하나도 팔겠다. 깨끗하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집은 그 영양이나 그 치고 빌어주고 있거든. 맹금 뿌리고 있거든.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 당근이 파티가 없고 이 가재에 하나도 안 생겨. 당근 가재에 생기는 거는 물포가 이파리 살이 빠지면 가재에 생기거든. 물포기 전에 먼저 영양제 칠하고 물을 쳐야 되는지. 안 그러면 물포기 전에 영양제부터 칠하고 물을 풀어야 돼. 그 물포가 나한테 빨리 영양제 다시 쳐야 돼. 그 이파리가 새까맣게 뚱뚱하게 해놔면 여기 이래 안 생겨.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려. 통통하게 살짝. 그 당근 가재에 생기는 것도 모르고 농사 짓는다고. 무시가 가재에 생기는 거는 무시성분하고 비마약고 가재에 생기고 무시성분하고 무시도 이거 똑같거든요. 영양제 치고 통통하게 살지 않으면 비 오기 전에 살찌고 비 오는 영양제 골드그린 골드가르게 통첩고 가지 하나도 없어. 매끔해. 고구마도 막 하는 거예요. 고구마도 매끔해지고. 당근한테 영양제 안 치고 해야 그렇게 매끈하게 잘 오죠. 영양제 치고 드는 거하고 일할 이유가 없으네. 아니었지.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을 아니 자기들은 치 품질이 좋게 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름기가 길어지는 거는 어릴 때 입 두께하고 길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결정하는 일을 갖다가 늦가서 길이 길어갖고 영양이 치고 개뿔 되기는 모르게 처음에 결정하는 일을 늦가서 하면 어떻게 이게 어떤 거는 당근이 이게 살이 빠져도 이게 어떤 거 조금 살이 빠진 놈이 있어. 대가리 크고 약간 살이 빠진 놈이 있어. 여기 어디 살 빠진 당근 있죠? 살 빠진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처음에는 이파리가 두껍고 좋았다가 비료량이 되어서 살이 빠진 거고 살이 빠진 거고 요거는 20가 마마지면 살이 뛰어 요렇게 돼. 그런데 중간에 가재에 나는 이것들은 처음에 입 두께가 얇았어요. 처음에는 비료 빨리 잘 못 받아 못 먹어. 뿌리 약해서 이 잔뿌리들은 비료 안 먹어요. 당근 이 뿌리는 비료를 잘 안 먹어야 돼. 이게 먹는 순간에 가령이 되어버리니까 비료를 적게지면 내 이게 하는 비료를 땡기고 비료를 땡기는 순간에 살이 붙어버려. 가령이 되어버려. 근데 영양제 제품은 가령이 안 나와.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리나 설탕이나 탁치품은 이게 하는 게 없어. 매끔해져버려. 근데 이거는 어릴 때 옆구리 살은 없어도 통통 없어도 이 빼빼해도 이건 어릴 때 영양제를 치가지고 길어졌고 요 어릴 때 가재 생기고 이거는 뒤에 통통해도 어릴 때 입 두께가 얇았다. 그럼 가재 생기고 당근치고 길게 짧아. 왜 그러냐? 처음에 입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길게 짧아. 근데 몇 년 전부터 당근 기술 많이 가르쳐주셨는데 배우러 안 오더라고. 배우러 오면 내가 가르쳐줄 건데 수박 농사 짓는 거, 당근 농사 짓는 거, 고추 농사 짓는 거 북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산면에 가르쳐주고 얼마나 연구를 해가 많이 가르쳐 줘. 제주도 밀강 가르쳐 안 가고 요거 가르쳐 되거든. 그런데 대산 너무 배우러 배울 사람 없어 보여. 개뿔. 북면에 탕감이 그리 많은데 아무도 안 배웠는데 뭐. 탕감으로 요 재산 마야이지. 그 김선학이 형님하고 선학이 형님이 농사 안 되면 보러 뛰어오거든. 그런데 옛날보다 선학이 형님이 농사 잘 안 되는 게 이 시가 그만큼 올라갔어. 옛날에는 요 요래 돼 있거든. 맨날 병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요 올라가 있어요. 이 시값이. 이 시값이 요만큼 올라 요 요래 와 있는 거예요. 1.0 1.0, 1.3, 1.5 이하 나와.
예. 그런데 병하도록 농사 짓느냐 병 안 하도록 농사 짓느냐 그 차이가 그냥 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앞으로 강의 들어올 때 500원씩 하고 있어요. 500원씩 받아가 있는 그 500원 받아가지고 다음에 물병 물 사 먹으러 가지고 내면 돈 안 받아가 받은 것도 다 토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모양과 색깔이 바뀐 게 감자도 보면 심었을 때 감자가 동그란 감자가 있고 납작한 긴 게 나온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왜 그러냐면 감자 이것도 감자 잎이 여기 올라가서 씻는 게 아니었어. 감자 잎이 여기 씻는 게 있죠. 가공 한 개 딱 씻어. 깻잎도 보면 참깨가 심어놓으면 한 개, 이파리 한 개 딱 씻는 게 있어. 예. 네. 여기 한 개 여기 딱 씻어.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그냥 절라고. 제발 좀 밥 달라고. 감자가 가보면, 밭에 가보면, 딱인데, 한, 이파리 한 개가 딱 고개 숙여있어. 물도 받고 다 맞아. 수분도 맞네. 제발 밥 좀 달라고. 배가 고파 죽겠다! 절라고. 배가 고파 죽겠다! 밥 좀 달라고. 절라고. 근데 눈치 없는 행위 많아? 모르지. 감자가 왜 절로 오는지 제발 좀 밥 좀 들어봐. 감자 절하는 거 맞지? 배고프도 딱 여기 여기 가는 한 놈이 딱 절로 오고 있어. 주인 빨리 와가지고 내보고 배고파서 죽겠어 이제 딱 밥 들어봐. 딱 절로 오고 있어. 맨날 이렇게 해만 뜨면 절로 딱 하고 있어. 배고프 죽겠다고. 그 요소에 좀 빠뜨게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있어 이래. 감자가 배고파 죽겠다. 대삼내는 고추밭에 고추가 비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전이 고개를 푹 숙여. 상자다고. 왜? 물방울이 매지가지고 지붕에 뜨지 지가 병이 드니까. 하우스 고추밭에 가봐. 전이가 뭐 고개를 푹 숙여. 상자다고.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여기 들고 있던 이파리 물방울이 타본 대로 놀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고개를 아주 핵성 있고 놀이 내리잖아. 물방울이. 안 죽을 짓을 다 하고 있어. 눈치 없는 주인이 못 앉아서 그지 저녁에 고쳐가니까 막 비로 잡히면 고기 못 죽이면 배고프면 고기 다 죽여. 예. 일행이 매겨가지고 지가 죽거든. 일행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고 타고 내려가고 안 죽으려고 고기 다 죽이면 돼. 그것도 아이고 안 죽어. 고기 다 죽이고 안 죽으려고. 그게 식물들은 우리한테 다 가르쳐줘. 근데 주인이 눈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감자가 배가 고프면 고기를 숨깁니다. 제발 좀 밥 달라고. 언제 위에 이파리 한 개가 딱 오르게. 딱 그 한, 이파리 한 개가 딱 오르게. 이거는 이 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되면 이제 천고병이, 아, 역병이 아니겠네. 역병이. 역병. 역병이 병입니까? 역병 병 아니에요. 예? 네? 아, 그래서 저 큰 병이 꼬리죠. 꼬리, 연병 합격이. 연병은 많이 되는데. 비록 좀 이제 전문을 하겠는 거. 1행이 맺었었다고, 1행. 그게 역병이라고 하는 게, 요, 땅 밑에 없어요, 요 밑에. 흙 밑에는. 위에 죽고 요 밑에 살아있거든. 빼봤지? 빼보면 여기 살아있어. 요 밑에 살아있어. 왜 물방울이 창원에 여기 섰거든? 그럼 여기 약간 뺐다가 여기 서면 요쪽이 요쪽에 그 물이 내려다 말라줄고 여기 말라줄고 여기 말라줄고 그 차이가 없어요. 순식간에 배고픈 님은 한 물에 죽지 따로 죽어요. 번지기는 뭐 먼저 배가 고파서 물방울 떨어뜨리고 그 물방울 속에서 균이 발생했는데 이래 물방울이 여기 묻어 있었는지 맹물을 뿌리고 씻어버리면 없어요. 매일 아침까지 맹물을 뿌리고 씻어버리면 비록 없어도 변 없어. 아,
강자의 빠른 부분은 좀 더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다 안 했는데 강자의 빠른 밑으로 땅에 갔다 매치가 떨어진다 해도 그게 타운 데려야 떼어가 많이 튼다 딸기가 죽는 것도 똑같은 게 왜 이거 하우스 딸기 싫으면 시들 죽는 거 있잖아요 그 몇몇 분은 절대 안 죽어 이래기 위해서 그렇다 이래 물방울 위해서 하우스 딸기 싫으면 하면 모종이 다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못 이래 비로는 잘 끼주고 물로 뿌리 샀다가 나중에 물 안 뿌리 보면 나중에 이슬이 며칠간 죽 그 간단한 걸 갖다가 엉뚱한 이렇게 산 거예요 왜? 이 시간 뒤에 딱딱이 나오니까 그 아침에 가서 이슬 맺으면 뱀들을 죽인다 이슬 맺으면 이슬 맺으면 감자 배고프면 절합니다 감자는 배고프면 무조건 절한다는 게 주인공 그 밭에 가서 수분이나 측정해보면 수분도 많고 다 좋아 수분이 많아 그런데 시들어 수분이 정확하게 맞아 30% 40% 돼 그래서 수분이 30% 40%에 감자 이파리가 하나 딱 절하고 있는 건 비료가 되어서 주민한테 절하고 제발 좀 밥돌러 제가 죽겠다고 감자는 배를 고르게 만든다 수박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배고파가지고 사람은 좀 굶기면 건강해지는데 말도 잘 듣고 똘똘해지는데 사람은 무배추 거의 다 배를 고팠을 때 애들이 눈물 흘려가지고 그 눈물이 목적이 뭐냐 옆에 있는 죽이가 지가 먹을라 눈물이 목적이 요놈들이 요래가 물방울 오래 때는 저기래 여기 그럼 요거 조건은 밑에 있는 거죠 요걸 탁 죽이가 지가 먹고 물방울을 내 감자밭에 감자가 병이 들기 전에 밑에 있는 풀을 죽이게 돼있죠 요놈이 그럼 밑에 풀은 또 죽으러 가느냐 몸뚱이를 반짝반짝 해가지고 물 안 묻으려고 엔진을 만들어놨어 이거를 물방울 탁 떨어지고 쪼르르 미끄지 밖으로 안 죽으려고 똑똑한 놈이 제일 안 죽는 놈이 누군지 압니까? 은행 은행이 아무리 물방울 떨어지더라도 그 남극길이지 이게 보온방수처리 해놨어 보온방수 보온도 처리하고 방수처리 딱 해놨어 그럼 물방울 떨어져 안에 절대 안 들어가 근데 좀 어리석은 복숭나무 그거는 물방울 딱 내려갖고 여기 물방울 내가 살 쪼고 열 9월달 10월달 되면 복숭나무 피 쪼고 물방울 내는 연구들 다 쪼고 키위도 죽고 사과도 죽고 뭐 다 죽는 놈이 비료를 잡혀가지고 물방울 옆에 있는 지가 다리 지가 죽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 상태를 안 키우고 전쟁을 해갖고 우리 키우고 저렇게 키우면서 그래 테레비 많이 나오는 거 사과 화상백화지에 사과 나무 뽑아 힘들가지에 이거 공무원들 무시했어요 병 아니거든 사과 화상병 사과 화상병은 입 두께가 얇아서 눈물 흘려서 가정에 말라 죽었다 영양제 치면 입이 두꺼워서 눈물 안 했거든 공무원들이 무식했어 그럼 머슴들이 무식하면 주인이 고생 안 돼 머슴들이 무식하면 주인이 무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집안 식구들 무식하면 주인이 무식하면 집안 식구들 아무리 돈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경영자가 되려면 기술을 익혀라 경영자가 되려면 기술을 익혀라 돈 없다 소리해도 아무도 안 가르친다 경영이 되려면 바쁘다 소리하면 바쁘다 그러면 안 가르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좋다게 경영자는 그러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쓸 때만 한 가지 목록에 쓰면 되거든요 경영자는 평판을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은
내가 일 다 안 하면 다 경영자예요. 내가 비들 씨라고 내가 다 안 하면 내가 경영자예요. 그럼 바쁘다 소리 하지 안 되고, 돈 없다 소리 하지 안 되고, 못한다 기회는 안 되고. 남이 가르쳐주면, 에이, 그 아이가 소리 한 순간에 내는 많은 걸 잃어버려. 마지막에 안 하면 되지. 지가 열배를 타고 가르쳐주는데 왜 못, 안 받아? 싹 받아들이고, 마지막 날 내 할 때 안 하면 돼. 농약 치지 마라 칼대고, 농약 치라 칼대고, 영양제 팔대고, 아, 다 잘한다 박수 치면 돼. 그럼 더 잘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내 하는 날,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가 하면 되거든요. 요 갱수형의 꽃이라고 내 몇 년 투자했냐. 뒤로 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다가 이제 겨우 주고 있다는 거. 몇 년 동안. 예. 네. 그래서 이제 위로 주는 거는 제가 조락하는 걸 최대한 맥시마니 마늘 심을 때보다도 우리가 감자를 더 늦게 심기 때문에 마늘이 심을 때 가을에 심을 때 마늘 심을 때 완효성이 완효성이나 코팅 비료를 100평에 4포에서 5포를 넣고 요소를 한 포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감자를 100평을 심을 때 올 코팅을 4개에서 5포를 넣고 요소를 한 포를 넣고 맞아. 대비 그거 별로 영향 같다. 아, 저 진짜 그 감자로 진 사람 별로 받는 거 감자로 진 사람 이제 일곱 분인가. 별로 영향 같다. 야, 너가 내일 품이고 날아서 내가. 아, 여기 이제 20값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요 양을 계산해 보면 이게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2로 계산하면. 1.0이 되고, 그리고 얘가 0.3이 되면, 0.3이 되면 350, 1.5가 돼. 1.5에 최대치 1.5에 플러스 0.8을 합하면 총 2.3이 나와. 20값이. 그럼 겨울에 2.7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최대까지 해도 돼. 32%에 7-7이 있고 또 30에 뭐 몇 다시 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요 1%양이 1%양이 4개가 되면 1%가 요게 1%가 4개가 되면 4%가 되고 요게 30%면 32% 차리고 4%가 되면 8이라는 거고 다섯 개가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그럼 10이라는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요. 요 1%에 1000원씩 차이 나요. 30%하고 32% 차이는 2000원 차이 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가용성 질소입니다. 1%에 1000원 차이 나요. 여기 3만 몇천 하거든요. 뭐 뒤에 빼고 요 대가리만 보면 돼요. 대가리만 보면 3만 4천원 하고 2000원이 넘어 1%가. 그죠? 그래서 요 계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앞대가리. 그럼 또 놀래잖아 말이야. 아,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강원도 가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비로 한국에 있는 데가 다섯 분이라 그래서 성공식이 됐다고. 몇 년 전에. 사람은 똑같아. 제주도에 가가지고 백합농사 있는 데 가서 요소만 몇 년 전에 돈 엄청나게 벌어주고 제주도에 밀감밭에 가가지고 1년에 요소 한 6포까지 쓰게 만들었고 단감밭에 지금 요소 지금 한 3포까지 있었고 100평이다. 사과밭에 지금 비료 100평에 6포 정도 준 사람이 있고 올 꼭 지금부터 지금까지 지금 100평이라는데 포도하고 요소 한 포도쯤에 100평이라도 우리가 감자 한 박스 얼마입니까? 감자 한 박스 얼마입니까? 9,000원에 하면 좀 기본
10만원 곱하기 예? 100개 100개 하면 얼마죠? 비록값 계산해 줄까요? 100만원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평에 계산해보면 요게 한 평에 200g이거든요 200g은 요거 다섯 그러면 1kg거든요 한 평에 1kg이면 돼 요놈을 1kg 그죠? 1kg였고 요걸 갖다 200g였고 한 평을 딱 고르지만 네. 한 평만 뒤로 다 이어놓고 그거다가 요걸 조금 적게 이어오면 되겠죠? 요거를 한 200g 빼고 전체 비료 해놨는데 200g 빼고 이어오면 되겠죠. 그럼 1kg 입점하고 800g 넣고 800g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요소 200g 정도 넣고 땅에 흩어가지고 소실행하고 비비주면 돼. 탑으로 뭐 간단하게 어른이 뭐 있어? 내가 작년에 비료를 흩치잖아. 네. 이제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네. 이걸 막아야 돼. 이게 잘 안 막아지. 네. 그 자리에 입구 쪽에 비료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머리가 되게. 예. 근데 그놈이 감자가 올라오시면 한참이 오는데 너무 작아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영향이 오는데 요건 너무 늦어. 네 맞습니다. 그걸 한 달에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머리 아래로 흡식이지. 예, 그런데 그게 자세히 형님 보시셔야 되는데 그게 뒤로가 이제 여기 많이 되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된다 했잖아요. 여기 감자가 좋은 게 있었어요. 요 자리가 내 포기가 요 뒤로가 흩어지면 섞인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은 자리고 여기는 많은 자리고 요 사이 요 자리가 좋은 놈이 있었다고. 요 자리 내 포기가 딱 요만큼 좋은 자리. 그, 요 시점에 측정기를 갖다 꽂아, 이 시리즈에 갖다 찾아봐요. 그게 요거라. 그래서 정확하게 요걸 만들어놨는데, 그 이시 값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새까맣게 된 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맹물 뿌려주라 그랬죠. 맹물 뿌려주면 갑자기 튀기 나와. 뭐 조금만 안 했잖아. 물을 뿌리면 풀립니다. 이시 값이 높으면. 아니 그 자리만 하우스 갈 때마다 집동에 물 담아라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또 한 번씩 뿌려주고 이러면 슬슬 풀려요. 그게 잎에 비료가 많이 들어있는 건 풀려 물을 뿌리면.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지. 그래서 겨울에 심기 때문에 이식값이 높아도 된다. 이식값이 얼마까지? 2.7까지. 그러면 다섯 포나 네 포나 다섯 포이고 요소 한 포이면 적정하다. 감자밭에 비료였다고 뭐가 자빠지냐? 한눈 감자. 감자 싹 다 먹고 가버려. 우리가 고추밭에 겨울에 비료 많이 줬다 고추 많이 땄다고 여름에 나라 심으면 자빠지냐? 절대 없습니다. 그 올 봄에 그 경주에 그 마늘 청문님이 100평의 요소를 5포 6포 넣었거든. 100평당 감자 마늘의 추기를 마늘이 꽉 실렸어요. 평당 11kg 그거야? 그거는 칼라 1.5리터나 설탕 3 내지 5kg 염화가리
1m 3kg 이거 지금 나는 바깥에 딱 썼거든요. 간단하게 시작해. 나는 누가 자빨 네가 안 하냐? 요놈이 나를 바깥에 시작하나? 철저하겠다. 그래서 비료를 나눔에 더해 비료를 10에서 30% 더 줘도 괜찮다. 나락이 얼마 더 나오냐? 30%까지 더 나온다. 나락 30% 더 낸 사람 아무도 없겠네. 30% 더 내면 어떻게 찾다 잡혀요, 보세요. 변농사는. 그래서 방법의 차이. 이게 오늘 칠판이 질 났다. 여기 기름 게 없는 데 살짝 깨. 처음에 이게 질이 안 나서 좀 뻣뻣했는데, 우리가 그, 자, 여기에서 모종을 심는 거 있잖아요. 메론, 수박, 고추. 모종을 이 시간, 정식. 그럴 때는, 물 20리터에 칼라 60cc에 설탕 120g 관절에 심어 졸여 주갖고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심으면 모모가 물에 빠지지 않죠. 모내기 할 때 그러면 탁 끊을 잘하고 모종. 모종이라는 거는 벼를, 벼 육묘를 심거나 뭘 심을 때, 육묘를 이식할 때, 육묘. 육묘를 이식할 때, 심을 때는 요 방법을 심으면 나락이 됐건 뭐가 됐건 심으면 탁근을 잘하고 물에 빠져있으면 안 죽어요. 물에 담겨있어. 열을 담겨있어도 절대 안 죽어요. 한 보름까지 그냥 살아요. 고추를 심거나, 메론을 심거나 수박을 심을 때 요렇게 심으면 그 다음날 물이 들어가 잠겨도 안 죽어요. 이제 예를 들죠. 그런데 요 설탕향을 더 들이면 더 힘이 강해져. 요 설탕은 요거를 갖다가 한 200g까지 올려버리면 물에 잠겨서 절대 안 죽어요. 200g까지 늘려버리면 그러면 설탕향만 조절하면 작물은 탄수화물이 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고추를 정식하고 메론이나 수박이 심었을 때 그 다음날 태풍이 오거나 호우가 비가 온다. 이 작물을 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물이 요까지 들어가서 물 빠지면 정상으로 살아. 안 시든다. 잎이 두꺼워서 안 시든다. 그리고 어릴 때 잎을 살을 찌워주라. 어릴 때. 그럼 그러면 이식하고는 위에는 맹물 시비를 해주라. 맹물 시비. 물을 뿌려주면 영양이 이동해서 뿌리가 내린다. 잎에 있는 걸 뿌려 내려 뿌리가 내린다. 맹물 시비. 1, 2, 5회까지 해라. 저거 이제 100% 있을 거라는 이제 아까 얘기를 듣고 실제 메론이 이제 수확시키기 때라고 이 햇빛이 가을 식힌다고. 예. 그럴 때 아침에 한번 뭐냐면 예. 100% 하면 실질적으로 여름이 살아. 내가 그냥 그랬거든. 그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영양분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물이 이따지 맹물 시비를 해주면, 예, 그게 정체됐던 에너지를 이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 뿌리가 굶어죽거든, 시들면. 시들면 잎이 죽는 게 아니라 뿌리가 굶어죽거든. 그 잎을, 물을 뿌려가지고 영양을 이동시켜 뿌리를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제를 같이 치우면 이건 뿌리에 영양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맹물을 뿌리고 영양제 체대, 맹물을 이렇게 뿌리면, 요렇게 뿌리고 어린 육묘들 시간 있으면 하루에 요렇게 하고
영양제로 같이 한번 쳐줘라. 요거를 그리는 칼을 이 방법으로. 그러면 잎이 두꺼워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영양제는 3일에 한번 정도 영양 쳐줘라. 3일. 그러면 뿌리를 아주 강력하게 내리고. 그리고 청청이 안 생겨. 처음 심을 때 모든 걸 안 하더라도 영양제 쳐 심어라. 그래야만이 뿌리가 빨리 넣는다. 그리고 내 땅이 울퉁불퉁하고 물이 그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아침에 물을 뿌려줘가지고 빨리 탁금 시키라. 영양제 전화했으니까. 안 쳐도 맹물이라 뿌리라. 한번 줄 때 여기 전화. 이파리에 물을 뿌려주면 탁금은 똑같이 합니다. 쫙 뿌려버려. 그래서 안 죽는다. 채소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최소 저비용으로서 최대 효과. 최고 저비용으로서. 그리고 그린 부분에 칼을 한번 써라. 요거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설탕. 설탕은 얘들은 60을 넣으면 되고 60cc를 넣으면 되고 설탕은 작물의 물뿌린 양에 따라서 우리 이런 것들은 지상부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설탕을 더 써도 괜찮아요. 물을 뿌리면. 그러나 크게 돼 있을 때는 고추나 이런 것들은 설탕을 많이 쓰기에는 곱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60에서 설탕을 최대 200g까지 써라.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그리는 칼에다 쓰게 되면 잎이 두꺼워서 아주 뿌리를 많이 박는다. 뿌리를 많이 박은 목적은 비료를 많이 먹게 한다. 밥을 많이 먹게 한다. 밥을. 그럼 밥을 충분히 줘라. 근데 영양제 친다고 해서 생산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행동을. 그래서 품질이 좋아지고 상품이 흐르죠. 감자만 싸 먹어봤으니까 확실히 맛있을 텐데. 올 때는 깜짝 놀랍니다. 황금 얼음으로 헹궈 감자를 삶아 먹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자가 다시 내려요? 일반적으로 재배에서 감자 삶아놓으면 하우스 감자, 뭐 겨울에 내가 삶아놓으면 삐삐 나거든요. 요건 파금파금하게 해가지고 입에 땡기거든요. 그게 영양제의 효능이 효과다. 그 나랑몬에 이 방법을 쓰거든요. 변호네. 그러면 밥을 해놔면 엄청 맛있어요. 아침에 해가지고 밥을 밥그릇에 담아놓으면 내일 아침 때도 밥맛이 똑같아요. 안 굳어. 밥이 안 굳어요. 쌀이 안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영양제를 15일에 한번 해야 됩니다. 3일에서. 그럼 작황에 따라서 조절해 줘라. 예. 그럼 예. 이게 전부. 근데 이거 함축을 시키놨거든요. 그리고 이걸 함축을 시킨 것도 있고 그 회원들이 워낙 안 믿었기에 가르치기 어려워. 안 믿어야지, 이렇게 안 닦고. 그리고, 다른 데 강의하러 가고 강의를 하면, 아금니 딱 깨물고, 아, 조심히 머리 상기치는 얼굴이 딱 굳어 있다니까. 저 새끼 머리 상기치는 얼굴이 딱 굳어 있어.
그거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자를 돈 벌고 싶으면 빌어주는 방법이 안 되어 있어요. 활용하십시오. 근데 그 마늘 심는 양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 시가 1.2억 떨어지면 무조건 병에 이 시가 1.2억 떨어지면 병하는 게 무릎병, 뭐 썩은병, 부패병, 뭐 제피곰팡이, 흰거름병, 줄줄이 온 것들이 비료값이 낮아서 역병 삼고, 역병 청고병, 그리고 뭐 잘록병 삼는 거죠. 그저 요거 당근심 말한 거 잘록병, 소름하고 뭐냐? 그거 가고 비료제고 비료 없어. 비료가 없어서 농업을 갖다가 약을 치고 농약 치면 되나? 농약 칠 때 영양제 바로 살아있어. 또 좀 이따 장난투. 그래서 작물들이 행동하는 게 제각각 행동이 조금 다르거든요. 배추 같은 거 심을 하면 낫다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되냐나 물방울 요 지금 지가 죽거든. 물방울 요리 오면 지가 죽어. 그 물방울 요리 떨어뜨리려고 여러 식이 있어요. 오면 죽어.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 비료 다 먹고 비료가 없으면 어디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 시가 떨어지면. 그런데 주인이 비료를 어중간하게 좀 잃었으면 죽어. 배추가. 강원도 배추가 무릎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0.3 이하를 만들면 쓰지도 못해요. 요런 형편에. 그럼 비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비료를 주면 이 팔이 잃었으면 여기 문방울이 보이거든. 그럼 여기 녹아 내려가. 이슬방울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 팔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슬방울만 내려오면 죽어. 그 비료를 어중간하게 줘서 그렇다. 더 좋고 뭐 깜시하면 절대 안 된다. 뭐예요? 진녹실. 깜시하게 진녹실. 여기 전부. 이제 답이 왔지. 더 질문 있습니까? 다 가르치는데. 그렇지. 감자.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하는 사람 별로. 예? 네? 아예 뭐 이래? 아 당근. 어릴 때만. 어릴 때만 영양제를 좀 치고 비료만 잘 맞춰놓으면 당근이 병 없습니다. 당근이 어릴 때 그 하기 싫으면 영양제 치기 싫으면 그거 맞으면 하기 싫다. 이제 하기 싫은 거 빼야죠. 필수적으로 어릴 때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밑비료를 충분히 이용하고 뒤에서 국발이 나오거든 이 시각에. 그러면 비료 포지션 걸 필요도 없어. 무너지면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 어릴 때 여기 영양제 온 거 딱 쳐가지고 빠빠나게 뿌리 딱 뻗어가지고 비료 빨아 먹어달라고 감시나 해놔고 당근밭에 물러주면 돼. 측정기로 딱 꽂아갖고 물만 맞춰주면 지가 긁어. 뭐 약을 개뿔치게 묻혀. 기계로도 먼저 사야 되고 그래서 아래에 이걸 왜 사? 조합병원에 꽂혀 사는 거지. 조합병원에 사무실에서 어제도 이 사무실에서 강의하는 게 한 다섯 개. 그래서 이게 그 측정기가 있으면 아주 편리한데 그 마을에 이장님 그 저 마을 그 그 자금을 한 개 사가지고 직접만 갖다 써요. 마이크를 나가는 게 80만 원. 똑같이 그 저 뭐 그 저 강공서 들어가면 99만 원. 네. 하여튼 요거 큰 거는 마치고 측정기는 있으면 쓰기가 편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 고추밭이나 당근밭이나 감자밭에 메론밭에 메론이 형님이 죽은 우선 사건인 거는 끝에 요소가 뭐지? 시들은 죽은 이는
요소가 없으면 입 두께가 얇아지고 함수량이 안 가져. 입에서 수분을 가질 수 있는 양은 당 물질에 대한다. 당도. 잎의 당도. 잎의 당도만큼, 당분량만큼만 물을 먹는다. 여기에다가 당분량이나 질소량이나 독일은 잎의 질소량만큼. 그 질소는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이긴 하나 수분을 가질 수 있지. 그럼 당분이 잎에 없으면 뿌리가 살살하기 때문에 잎이 물을 주도 안 먹어. 물을 주면 잎이 살이 쪄가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물을 좀 더 나빠져. 왜? 뿌리에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비료만 충분히 있으면 모든 걸 계속 좋아져서 이어가는데 그럼 비료가 나가면 계속 나빠져. 그죠? 그래서 잎에 당 물수가 있어야만이 함수량이 늘어나서 더이 낫다고. 질소가 있어야만이 잎에 수분을 가질 수 있고. 그 뿌리에 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히 맞추면 우리는 대박이다. 됐죠? 감사합니다.